최근 온라인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부위에 자석이 붙는다고 주장하는 게시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마그넷 챌린지, 그러니까 자석 챌린지라고 해서 자석을 몸에 붙여 보이는 영상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는 팩트체크 기사를 썼는데 여전히 백신 접종 뒤에 인간 자석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댓글을 봤어요. 저희가 기사 댓글을 봤는데 이게 영상 봤는데 붙으니까 붙는다고 했지 지금 붙고 있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다. 제발 음모론이네, 가짜뉴스네, 프레임 좀 걸지 마라.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셨고요. 또 백신 접종하면 자석인간이 된다는 말이 완전 허구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에게 직접 자석을 붙여보는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백신 접종자를 찾아서 종로소방서에 와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두 분 참 믿음직스럽고 든든합니다. 그럼 일단 어떤 분들인지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25년 정도 소방에 근무하고 있고요. 백신은 4월 20일쯤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차 소방 근무하고 있는 황윤희입니다. 저는 1차는 3월 26일 날 완료를 했고요. 2차는 5월 28일 날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분의 백신 접종 부위에 직접 자석을 붙여보는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한주임님과 실험을 해볼 텐데요. 제가 두 종류의 자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 작은 자석하고 큰 자석인데 자석 맞죠? 그러면 작은 자석을 먼저 접종 부위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팔 좀 한번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혹시나 초능력이 생기셨나 했는데 붙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에 조금 더 큰 자석을 붙여볼게요. 제가 꽉 눌렀는데도 붙지가 않네요. 접종 부위에 자석이 붙는다 이런 영상도 있고 게시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요? 예, 금속이 피부에 달라붙는다는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진 엉터리 초능력입니다. 제가 지금 동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동전을 제 피부에다가 손등에다 이렇게 붙이면은 그냥 붙습니다. 백신 제가 이 필뚝에다 맞았는데 그냥 그 손등에 이렇게 붙고 거의 90도로 기울여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붙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있는 방이 조금 더워서 손등에 땀이 약간 있어서 그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자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성분이 식약처에 보니까 공개가 되어 있던데 그중에 혹시라도 자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나요? 자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유기물이거나 아주 간단한 전해질 그 염들입니다. 그래서 백신 용액이 그 자석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접종자인 제가 제 몸에 자석을 붙여보면 어떻게 될까요? 붙여보겠습니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작은 자석을 제가 조금 꾹 눌러서 한번 붙여볼게요. 이제 안 떨어지네요. 제가 과연 자석인간이 된 것일까요? 백신을 접종하지도 않았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금속이라는 게 피부 표면에 기름이나 땀 성분 때문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신 접종 뒤에 자석인간이 되었다는 게시글이나 영상 믿지 마시고요. 안심하시고 백신 접종하러 가셔도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백신을 접종했는데 정말로 몸에 자석이 붙는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에게 저희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연합뉴스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특종을 하러 찾아가겠습니다. 고고고! 아, 소호 씨 고생했어요. 아, 근데 그거 진짜
잘 붙어요? 아, 이마에? 해봐, 진짜 잘 붙어. 이거 그냥 다 붙는데? 이거 작은 건 특히 어때?